지금부터 소개할 공간은 1992년에 지어진 28평 2배의 아파트예요. 현관에 들어서서 우측엔 원래 신발장이 있었지만 거울과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신발장은 푸쉬앤풀로 되어 있어요. 이 신발장을 만든 덕분에 예쁜 슬라이딩 중문을 만들 수 있었어요.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은 시공하기 전에 이미 확장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안방 발코니 쪽으로 추가 확장을 했어요. 확장된 공간 천장엔 소방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거실 발코니는 고객님께서 빨래와 신발 세탁을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던 벽인데 살짝 늘려서 원래 현관문, 화장실문과 수직 방향이던 방 문이 수평하게 됐어요. 벽을 늘림으로써 신발장이 부족한 현관에 키 큰 장이 생기고 예쁜 중문을 설치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던 화장실도 가릴 수 있어서 이득이 됐죠. 방문을 열어볼게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가벽이 신발장 뒤쪽이에요. 꽃단장을 할 수 있는 거울과 아담한 서랍장이 보이죠? 도면을 보면 빵 모양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독특하게 생겼죠? 여기는 원래 주방 발코니였어요. 여기도 가벽을 쳤는데 반대쪽엔 냉장고와 김냉이 있어요. 이제 주방으로 갈게요. 혹시나 제 말투에 영혼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노잼이라면 농담 기능에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까? 여기는 원래 기업자 주방이었어요. 여기가 28평 아파트이긴 하지만 30평대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전농 삼성 레미안처럼 T자형 주방을 할 수도 있고 양재우성 아파트처럼 11자형이나 D급자 주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이닝 공간을 주방에 놓고 발코니 쪽에 냉장고와 김냉을 넣을 거라 양재우성 아파트처럼 확장된 발코니 공간에 냉장고와 김냉을 넣은 11자형 주방을 만들기로 했어요. 창문과 후드가 달려서 환기하기 아주 좋고요. 싱크대에는 수전과 정수기를 같이 설치했어요. 싱크 보라부에 정수기가 설치된 게 보이시죠? 상부 수납장은 무광 화이트로 마감하고 아일랜드는 오븐이 들어가고 앞뒤로 수납 공간을 만들고 느그랑 콘센트 두 개를 배치했어요. 상판은 아스펜 글로우 AG636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해서 보기가 정말 좋아요. 잘 만들었어. 오른쪽으로 돌면 주방 발코니였던 공간이 보여요. 여기를 확장하고 냉장고와 김냉 그리고 수납장을 배치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라. 고추 참치 꺼내 먹어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만. 냉장고 위를 올려다 보면 아까 보신 방의 가벽이 보여요. 다음은 아이방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침대 프레임이 있던 곳이 발코니였어요. 침대 프레임의 측면과 위쪽에 수납장을 배치했고요. 여기도 확장된 공간이라 소방경보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다른 수납장을 열어보면 가스 계량기가 있네요. 가스 검침하시는 분이 올 때마다 번거롭겠지만 방이 더 넓어졌으니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고객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드레스룸을 요청하셔서 이 방 크기에 걸맞는 크기로 마련해드렸지요. 안에서 불도 켜고 끌 수 있고 공간이 정말 푸짐해요. 여기도 경보기가 있네요. 안에서 문 닫고 방구라도 끼면 이건 유잼 인정하십니까? 안 하겠어! 단지는 안 하겠어! 이제 거실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문을 열면 변기, 세면대, 욕조 순으로 나란히 놓여져 있었지만 세면대와 변기를 좌측 벽면으로 옮기고 욕조가 있던 자리에 넓은 샤워 파티션을 마련했답니다. 하드웨어는 미쿵 맛이 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구성했습니다. 천장엔 흰펜 환풍기가 달려있어요. 값이 나가긴 하지만 제값을 하는 아주 강력한 녀석이죠. 침실이 원래 통짜로 큰 방이었는데 중간에 가벽을 설치해서 파우더룸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파우더 공간을 보시면 벽 쪽에 빈 공간엔 기성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세면대와 변기밖에 없었지만 세면대를 입구 바로 옆에 붙이고 세면대가 있던 자리에 샤워부스를 설치했어요. 지금까지 30년 연식의 28평 2배의 아파트를 소개해드렸고요. 전 사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제 헛소리를 듣고도 자비스로 바꾸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게요. 그럼 안녕히